아니 이게 저 그 임신복이라는 이름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 자매들을 모두 신자 돌림으로 하셨어요. 아, 믿을 신을 쓰셨군요. 믿을 신, 예, 복복입니다. 그러면 형제분들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이남육녀이거든요. 네. 큰 언니가 임신애, 둘째가 임신덕. 아, 제가 셋째거든요. 예. 임신복이고. 임신복. 네, 그 밑에가 임신옥이고. 아니 그 친척분 중에도 특별한 이름이 좀 있으시다고. 네, 먼 친척 중에 임신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임신? 임신중. 임신중? 네. 아, 어, 진짜요? 네네, 진짜요. 이게 그러니까 임신 중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중이라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신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자 돌림이니까 네. 믿을 신을 쓰다 네. 보니까 네. 학교에서 뭐 학창 시절에 모르는 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동생하고 같은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임신 자매라고 유명했었어요. 임신 자매라고 아. 유명하고 아하. 그래서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그 본인도 그러시고 이게 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아버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없으셨습니까? 네, 다른 형제들은 크게 불만이 없는데 특히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죠. 왜 제 이름을 임신복이라고 지어가지고 놀리게 만드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예쁜 이름인데 네, 왜 그러냐고. 임신복이잖아 이러니까 그래도 모르셔요. 어. 그래서 임신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이러니까 아. 그제서 아시더라고요. 아, 아. 그때는 그러니까 60년 전이니까 그때는 임신복이라는 게 없었다고 아.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로 뭐 임산부님을 네. 위한 옷이 없다 옷이 보니까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을 하신 네. 거잖아요. 뭐 어떻게 진로를 그쪽으로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네. 교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되게 낭망해서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원서를 사가오셨어요. 네, 너는 간호사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간호사 해보는 게 어떠냐 하면서 원서를 직접 사오셔가지고 나보고 서라고 이야기하시고 직접 원서까지 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네, 간호사에 길을 가게 됐죠. 네, 제가 공부할 때 모성 간호가 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거의 35년 정도 했죠. 산부인과에서만. 산모분들께서도 이 간호사님 이름이 임신복이다 하면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예, 반응도 반응 되게 좋으시죠.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산모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 명찰 제 이름을 보시고는 한번 다 웃으세요. 웃으시고 나서 예. 혹시 진짜 이름이 맞습니까? 혹시 가명이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산모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좀 출산을 앞두고 조금 네. 좀 긴장도 되시고 네, 네, 그럴 때에 되죠. 이렇게 임신복 간호사님이 네. 딱 계시면 뭔가 좀 마음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많이 편하죠. 기억에 남는 산모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산모는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택시에서 분만하신 분이 있었어요. 택시에서요? 네, 네. 로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택시에서 산모가 오는데 빨리 내려오시라고 아, 아기를 낳았을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만 세트를 다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뛰어내려가니까 뒷좌석에서 아니나 다를까 산모가 혼비백산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딱 벗겼죠. 그러니까 아기가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기가 청색적이죠. 새파랗게 해가지고 울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제대로 자르고 아기를 안고 막 뛰었죠. 뛰어가지고 산소 공급하고 호흡시키고 해서 아기를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택시 운전기사님이 나중에 미역하고 또 옷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기사님도 사, 네. 사, 그게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뒷좌석에 엉망이 되었을 텐데도. 아유, 참 기사님 좋으신 분이네. 네. 네.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어난 아기도. 로비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산모가 접수를 하고 있는데
예, 신음소리가 심상치 않다. 빨리 준비를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산모가 올라오는데 쭈그리고서 이렇게 아기 넣는 폼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밑을 보니까 아기 머리가 곧 나올 직전이었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아기를 막고 빨리 휠체어를 태워서 저 분만대에 가서 바로 분만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극복한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 35년간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좀 보람된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보람된 순간은 제가 초창기 졸업하고 바로 이제 갔던 병원인데 이제 방근무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상둥이가 분만된 거예요. 네. 상둥이가 몇 킬로였냐면은 1.2kg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손에 딱 닿으면 요 정도였어요. 딱 요 정도 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의료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인공호흡을 못 시키고 그대로 이제 수액을 꽂고 산소호흡기 달고 근데 그 아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아기 앞에서 지켜봤어요. 양쪽에 인큐베이터에 이제 보면서 지켜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청색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새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산소를 올리고 또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생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위기를 예, 넘겼거든요. 그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40일 정도 예, 자랐어요. 퇴원을 하시고는 이제 100일 때 그 부모님들이 아, 너무 고맙다고 저희 간호사를 다 초대해서 100일 잔치를 했었어요. 야, 네.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생각 들죠. 이 세상에 나오는 진짜 수많은 또 예, 네. 아기들이 잘 자랐으면 또 하는 마음도 네, 더불어서. 되게 신비롭고 네, 네. 그래요. 지금은 우리 둘째 이제 딸이 간호학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네, 네 엄마처럼 분만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네, 해서 이제 학기 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기를 이제 전담해서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난 잠시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해요,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크게 후회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딸도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주고 있죠. 아기 때 같이 못 놀아줬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이제 3교대 하면서 밤 근무하면은 낮에 잠자기 바쁘고, 아침 근무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죠. 또 오후 근무하게 되면은 점심 먹고 바로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죠. 이러니까 애한테 신경을 거의 못 써줘도.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가슴속을 뒤져 할 말 그게 가장 미안해요 사실. 그래도 지금은 두 딸들이 다 엄마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아니까 제가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어요.